순정 만화 속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긴 머리와 황홀한 미소의 주인공 원빈. 그의 매력 앞이라면 우정을 배신할 정도로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이 녹아 나는데, 하지만 그의 인기 야성에 도전하는 자가 나타났다. 바로 문제의 현장, 수호천사, 동양생명 CF 촬영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TV 드라마 속에서 터프한 반항아로 우리 곁에 다가온 원빈. 그는 CF 속에서도 늦은 밤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사랑을 고백하는 막무가내 남학생으로 보냈다. 장소는 서울여대. 안타깝게도 기숙사가 아닌 일반 교정의 건물 앞에서 촬영은 진행됐는데, 때문에 이 건물과 흡사한 기숙사 세트를 제작해 편집 과정에서 컴퓨터로 합성할 예정이다. 오늘 촬영부는 원빈이 여자 기숙사를 향해 사랑 고백을 하다 경비원에게 쫓기는 장면. 난 너의 수호천사가 되기로 했다! 왜냐고! 기숙사 내부와 오이 먹는 여인들 씨는 다음날 세트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나는 누가 없나? 해질녘인 7시부터 들어간 촬영 준비는 한밤중이 돼서도 계속됐고, 오디오뿐 아니라 까다로운 나이트 조명을 맞추기 위해 조명기사들 역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소품 또한 아늑한 밤 분위기를 위해 가로등이 사용됐는데, 실은 모두 건드리면 쓰러질 정도로 부실한 가짜들이다. 가까스로 들어간 슛! 사랑 고백을 한 원빈의 연기가 예사롭지 않다. 원빈이 애타게 찾는 김성희. 하지만 실제의 그녀는 여대생이 아니라 동양생명 홍보과장의 이름만을 빌려온 것이다. 널 무지무지 사랑하니까! 널 무지무지 사랑하니까!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원빈을 쫓아오는 경비 아저씨의 연기가 어색하게 그지없는 것이다. 계속 와! 난 너의 수호천사가 되기로 했다! 왜냐고! 널 무지무지 사랑하니까! 아! 아저씨! 아저씨 뛰었어요. 조 감독의 감독까지 나서서 연기 시도를 해보지만 어색한 뜀박질과 늦은 타이밍은 시도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엑스트라를 대하는 자세에 모두들 각별한 예의가 있다. 그렇다. 바로 이번 CF의 경비 아저씨 역은 동양생명 영업상무가 맡은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예, 예. 오늘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양생명 영업상무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오늘 CF 촬영 현장 직접 참여하신 거 어떻습니까? 그 계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 광고를 기획하다 보니까 이 경비 아저씨가 필요한데, 그 이미지가 제 얼굴하고 이미지가 딱 맞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아까 보니까 촬영장에서 원빈 씨하고 막 뛰어다니는데요. 안 힘드셨어요? 아, 조금 힘들긴 한데요. 숨도 차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참 재밌었습니다. 뭐 어색하지 않습니다. 좀 그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양생명이 한번 자랑 한번 해주세요. 예, 저 동양생명이 그 최근에 태평양생명을 이제 인수해서 큰 회사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됐습니다. 동양생명이 예, 이 광고를 하게 된 계기도 그 수호천사라는 브랜드를 처음 업계 최초로 만들어서 이 광고를 나가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켜봐 주시면 훌륭한 회사로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다리고 네티즌 여러분, 동양생명을 사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엔지로 시계는 깊은 새벽을 향하지만 촬영장에 모여든 여대생들의 눈빛은 반짝이기만 하다. 수호천사,
이런 여대생들의 시선 때문인지 원빈은 자신의 애드립에도 무척 쑥스러워하고 수호천사 아이 못하겠어 휴식 시간에도 CF의 한 장면처럼 무척 멋있게 쉰다 코디들 역시 이런 그의 곁에서 떠날 줄을 모르는데 하지만 열길 바다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던가 모인이들은 원빈이 아닌 상무님께 더 큰 환호성을 지르고 이에 자신감을 회복한 상무님은 더욱 연기에 몰입해 애드립 연기까지 선보인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생소한 분야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를 보며 동양생명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젊음과 도전정신이 아닐까란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기존의 지금 커다란 보험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단점들은 보험회사들은 어딘지 모르게 좀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나와 거리가 먼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단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태어난 지 10년 정도 되는 젊은 동양생명으로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보험회사에서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이런 광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서로가 수호천사가 되자는 이런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결국은 이 동양생명이 수호천사라는 사실 보험회사로서 본다면 수호천사라는 이 캐릭터가 참 잘 맞아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수호천사는 원래 상대방에게 붙어서 그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모든 재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옆에서 잘 케어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수호천사 동양생명을 사람들에게 잘 인식을 시킨다는 것은 곧 그 보험회사로서의 가장 최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성우야! 야 김성애! 야 김성애 뭐야? 난 너의 수호천사가 되기로 했어! 왜냐고? 널 무지무지 사랑하니까! 아저씨! 어? 사랑한다면 수호천사가 되어주세요. 수호천사 동양생명. 아, 왜 이러세요? 수호천사한테. 응?